어떤지 모르겠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2019년도 손해상담 1차 이제 보험업법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김광준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동안 이제 2차 과목들만 계속 하다가요. 이제 2019년도부터 이제 1차 이제 보험업법을 맡게 됐고요. 저 솔직히 말해서 보험업법 마지막 본게몇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예, 매년 이제 우리 학원 수강생들 이제 그 예상 답안 그런 거는 좀 봐드렸거든요. 예상 답안은 이제 학원에서 이제 작성해가지고 넘겨드리고 해서 조금 조금씩 봤는데, 제가 마지막 공부한 게 2013년도까지가 보험업법 마지막 공부를 한 거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획기적으로 좀 많이 바뀐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하고 수업하기 전에 한 9월 달부터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바뀐 부분이 무엇인지, 옛날 기억 생각하면서, 저도 처음 시험에 접한 게 2005년도에 처음 이제 그 손해사사 시험을 봤고요. 당연히 1차는 합격했습니다. 제 인생에 손해사사 시험은 딱두번 떨어졌어요. 딱두 번. 딱두 번인데 재밌게 떨어졌어요. 1차 한 번. 2차 한 번. 딱한 번씩만 떨어져봤어요. 딱한 번씩만. 근데 불합격은 필요해요. 뭐 완벽하게 다 계속 합격했다.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불합격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데, 뭐 1차 떨어진 거는 뭐 처음에 떨어진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손해사 취득하고 이제 3, 4종을 이제 취득한 상태에서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1종을 이제 시험을 보는데 별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서 한번 봤을 때 한번 좀 탈락을 했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보험업법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고, 근데 보험업법이 점수가 좀 낮게 나왔죠.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제가 마지막 2013년도 공부할 때는요, 여러분도 같이 책으로 공부 안 했어요. 딱 조문. 여기 두꺼워 보일 수 있는데요. 두껍죠? 이거 한 페이지짜리라서 그래요. 뒷페이지가 없어요. 뒷페이지가 없어서 그렇고, 실제 요거, 나중에 학원에서 드릴지 아니면 화요일에 한번 올릴게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시험 범위가,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약속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100점 맞으시려면 문 열고 나가세요, 그냥. 이 과목 100점 맞겠다, 저랑 공부해서 그냥 문 열고 나가세요. 무슨 얘기냐? 이거 100점 맞으려면 맞을 수는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0점 맞으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이 시험 최종 합격 못 해요. 몇년 갑니다. 무슨 얘기냐? 동체 합격을 노리려고 하면은,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돼요. 불필요한 거다 빼고. 그러면 이런 말 하니까 당신 나 필요 없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찍어. 자, 그 정도 해야 될 과목이에요.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 요건 지울게요. 뭐 떨어진 거뭐 별로 좋지 않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떨어진 거 그건 나중에 중간중간에 제가 그 에피소드 얘기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1교시에, 여긴 불이 안 들어와요, 강의실이. 다른 강의실은 불이 들어오는데, 1교시에 여러분들이 업법하고요.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오전에 공부하신 계약법을 같이 봐요. 같이 봐요. 몇 분에 보겠어요? 아직 그것도 모르시면 안 되죠? 80분에 볼 겁니다. 40문항씩에서 80분에 볼 거예요. 즉, 얘 40문항, 얘 40문항을 풀어야 돼요. 그럼 한 문항당 2.5점이겠죠. 그러면은, 업법 풀고 땡 치고 계약법 주는 게 아니에요. 같이 준단 말이에요. 같은 교시에, 1교시에. 그럼 여기서 느낌이 오셔야 돼요. 얘를 빨리 풀고 얘에다가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도요. 상대적으로 지문이 좀 짧아요. 지문이 길어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얘기했지만, 저런 강사가 어딨냐? 자기가 가리키는 과목을 중요하다고 하고 많은 시간 투자하고 하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거는 자기 PR일 뿐이고요.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시키는 방법은, 제가 가리키지 않는 과목, 저랑 같이 공부하지 않는 과목도 잘 봐야 될거 아니에요. 얘 100점 맞으면 뭐예요? 꼬락 나왔는데. 그래서 이걸 같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약법부터 푸신 분들, 어떤 분들은 업법부터 푸시는 분들 많은데, 항상 비중을 제가 볼 때는 한40% 시간 비중이에요.
공부량 비중이 아니라 시간비예요. 시간. 혹시 모르니까 시간 써줄게요. 이거 공부량이라고 하면 또 괜히 오해할까봐. 공부량은요, 예, 뭐 이건 너무 그런데 한, 예, 똑같은 걸 한다면은 요 정도 하시면 돼요. 25대 한 75 정도 투자하시면 돼요. 뭐 조금 더 많다 싶으면 3대 7 정도, 30% 대 70% 정도 투자하시면, 얘가 그만큼 중요해요. 얘가 이 계약법 같은 경우가, 예, 상당히 난이도가 좀 상당히 많이 높게 나와요. 아까 잠깐 뭐 얘기 드렸지만 1차 시험이 2014년도 이후에 개편됐잖아요. 지금 세 과목으로 개편되면서 난이도 조절할 과목이 별로 없어요. 전통적으로 보험 계약법은 난이도 조절하는 과목입니다. 계약법이 쉽게 나오죠? 합격률이 올라가고요. 계약법이 좀 어렵게 나오면 원래 합격률이 떨어졌어요. 이제 그런 조절을 했던 과목이 전통적인 계약법이고, 업법 같은 경우도 이제 14년도 이후에는 과목이 세 과목으로 줄다 보니까 나머지 두 과목만 너무 난이도를 조절할 수 없다 보니까 어법도 조금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특히나 2018년도 문제 보면은 문제 내용이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문제 내용이 어려운 건 없는데, 오리엔테이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형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뭐 장난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유형 가지고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려요. 유형 갖고. 문제 유형을 조금 더 어렵게, 복잡하게. 그러니까 즉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따 문제 풀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보기가 다섯 개 있어요. 다섯 개 보기 중에 뭐 밑에 보면 1번 맞는 거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2번 뭐 기역, 디귿, 니을 뭐 이렇게 쭉쭉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보기 다섯 개를 다 몰라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두세 개만 알아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문제들은 그나마 좀 까탈스럽다 해도 난이도가 높지 않은데, 유형으로 보면은 제일 고난이도 문제가요.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즉,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개의 보기를 다 알아야 돼요. 옳은 게 몇 개인지, 빵 개인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이렇게 낼 수 있겠죠. 또는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틀린 거 하나는 찾았는데 나머지 네 개를 몰라. 얘가 틀린지, 옳은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찍어야죠. 이런 문제가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작년 그 문제는 한 2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해놓고 2018년도에 좀 문항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난이도를 높이는 과목을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 나오는 과목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제가 처음부터 너무 겁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걸 보시면 알잖아요. 시간이나 그러니까 이건 실제 시험 시간, 그다음에 이거는 공부량 할 때 그만큼 공부량이 적어도 문제 없는 과목이 보험업법입니다. 예. 지나가던 나그네가 듣고 한참 웃겠네요. 예. 저 강사는 자기가 가르친 과목을 그렇게 비중 있게 하지 마라. 예. 주변에 손해상사 취득하신 분들 또는 1차 합격하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업법의 비중을 많이 둬야 되는지. 왜? 업법도 무슨 얘기냐면 어떤 과목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기준 어느 정도까지 딱 시간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점수가 잘 올라와요. 어느 정도가 잘 올라와요. 항상 어떤 과목이든 그래요. 책 좀 한두 번만 봐도 기본 점수라는 걸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책 두 번, 세 번, 네 번 본다고 해서 점수가 그 앞에 1회도 할 때 같이 쭉쭉쭉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에서 정체가 돼요. 점수가. 그 정체되는 정도까지만 받으시면 돼요. 법은요.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땐 80점 정도예요. 80점 정도. 예. 그럼 나머지 시간에 뭐 한다? 2차 공부 좀 하시고 1차 다른 과목들. 특히 1차에서도요. 1차 과목 중에서 2차랑 연계되는 게 그나마 보험계약법이에요. 보험계약법. 보험계약법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저 이용욱 선생님이 하시는데 보험계약법은 기초가 탄탄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험계약법은 실무적으로도 많이 써먹히는 부분이에요. 실무적으로도 많이 써먹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실 때 그 조금 뭐랄까 시간을 좀 활용해서 꼭 시험만이 아니다. 시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실무할 때도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셔가지고 시간을 투자하시고 잘 좀 해두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또 보험업법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한번 오리엔테이션 촬영을 해놨으니까 뭐 유튜브랑 또 우리 학원 그 들어가시면은 그 오리엔테이션 한 40여 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유형별로 이렇게 나왔고 어떤 파트에서 나왔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집에 가시다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읽는 있는 분들은 그것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요거 이제 수업을 좀 따라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는 아직 그 출간이 안 돼가지고 이제 프린트물로 이번 주는 진행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교재로 어차피 내용은 똑같아요. 예, 교재로 진행할 거고 저는 항상 이렇게 프린트물 갖고 다닙니다. 예, 교재 너무 두꺼워요. 제가 지금 11, 12월 달에 촬영한 과목이 네 과목이다 보니까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이 있다 보니까 가방이 꽉 차요. 가방이. 예, 가방이 꽉 차는 정도인데 우리 그 정영익 선생님이 2018년도까지 하시고 제가 이제 2019년도부터 하게 됐고요. 기존 교재에서 이제 좀 내용 좀 바뀐 부분 위주로 같이 했고요. 이 교재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앞에 뭐 머리말이나 이런 거는 한번 뭐 시간 되시면은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시면은 좋은 게 어떻게 읽어보시냐면요. 거꾸로 읽어보세요. 자, 뒤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정 교수님이 그 매년 이렇게 좀 개정하실 때에 이게 보호모법이 비교적 개정이 많아요. 우리 관련된 법 관련된 것 중에서 가장 개정이 많은 게 보호모법입니다.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 12월달 2018년도 12월달 시행 예정까지 집어넣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여기서 추가되는 거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하게 추가된 게 있으면은 학원 게시판에 수험 자료실에다 추가로 올릴 거니까. 그리고 항상 시험이 4월이죠. 3월 말 이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3월 30일 이전 시행 것만 보시면 되고 4월 이후 시행은 일반적으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1차는요. 1차는. 2차는 좀 달라요. 시행 예정도 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기존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법제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앞에 문제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실무에서는 계속 다루었던 거를 법제화시킨 거. 대표적인 게 이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그런 게 좀 2차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2016년, 제 기억이 맞다면 2016년도 10월 달에 시행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2016년도에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2차 시험 8월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보험방지특별법 같은 경우는 어떤 보험사기 이런 부분이잖아요. 기존에 보험회사에서 다 했던 거란 말이에요. 또는 이제 우리 형법조항을 좀 적용해가지고 해왔던 거기 때문에 단지 법제화된 거잖아요. 그런 거는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시행되기 전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머릿말은 쭉 보시면 어떻게 보시냐면 2019년도부터 개정판부터 되어 있거든요. 거꾸로 올라가세요. 거꾸로. 2019, 2010년도, 그 다음에 2011년도. 이런 식으로 쭉 한번 거슬러서 올라가 보세요. 거슬러서요. 거슬러서 올라가 보시면은, 아, 법이 이렇게 되고,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지고. 그래서 한 가지 좀 보시면 어떤 부분이냐면은, 2017년도 교재예요. 여기 보면은, 아, 2018년도네요. 예. 잠시만요. 아닌데. 요 밑에 거다. 예. 예. 요게 제일 중요해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제 보험회사도 이 금융회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보험업법에 있던 몇 개 조문이 그대로 옮겨갔어요. 그대로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보험업법에서는 그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겁니다. 왜? 법률이 이제 다른 그렇다고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대로 다른 법으로 옮겨갔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험회사 임원 관련된 거나 여러 가지들이 빠지고 감사, 사외이사. 전통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예,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빠졌지만 그 부분이 빠졌지만 이 교재에는 그대로 수록해놨어요. 교재에는요. 왜 교재에 수록해놨냐면은 한번 읽어보시라고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뭐 임원의 자격이나 이런 부분이 그대로 다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는 나오진 않고요. 기출문제나 이런 건 다 교재에서 그 당시에 그 편집하시면서 다 뺐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목차부터 한번 볼게요. 뭐 가이드라인 한번 읽어보시고요. 목차를 보면은요. 네. 교재로 치면 항상 저는 무슨 과목이든 할 때 목차부터 설명을 좀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과연 우리 과목이 무엇을 하는지 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이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요. 이쪽 좀 지우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학원이, 예, 하도 이 칠판에 대한 그 불만이 들어오다 보니까 얼마 전에 칠판을 다 바꿨더라고요. 하도 빛 반사된다고 해서, 예, 이게 빛이 반사돼갖고 안 보인다는 어떤 청원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를요, 저는요, 요렇게 봅니다.
앞에 뺄게요. 어법. 어법이 있고요. 시행령이 있고요. 시행 규칙까지. 이렇게만 봐요. 여기까지만 제가 다룰 겁니다. 원래 감독 규정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는 다 그냥 필요한 거 교재에 조금 실어놓은 거 빼놓고 다 털어버릴 거예요. 왜? 그런 문제 나오면은 죄송한 말씀 그냥 찌그대요. 그냥. 왜 그거 하려고 감독 규정이 얼마나 두꺼운지 아세요? 얘만큼 나와요. 얘만큼 양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일정 수준의 점수 받으면 되잖아요. 100점 받는다고 이거 2차까지 패스시켜준다면 100점 맞을 수 있게 해야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범위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딱 요거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각 조문에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해놓은 거니까 두껍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했죠? 반페이지예요. 네. 그래서 요거 파일을 나중에 PDF로 해서 학원 게시판에 올려드릴 거고요. 필요하시면은 뭐 출력해갖고 갖고 다니세요. 꼭. 보험법 공부할 때는 책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지하철, 버스 요거 조금씩 읽어보시면서 노출을 많이 시켜야 돼요. 노출을요. 정말 능력이 특출나가지고 이런 분들은 제외해요. 나는 카메라 수준입니다. 뭐가? 기억력이. 아 제가 그런 분 봤어요. 책을 살살살 보시잖아요. 다 기억하세요. 네. 그런 분들이 이거죠. 이거 이거. 네. 우리는 그런 분들 보고 어떻게 해요? 등을 돌려서 가운데 손가락을 팍 올리죠. 네. 제가 아직 카메라니까 직접 못 샀는데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박수 쳐주면 돼요. 박수. 수학교 가실 분들 아십시오. 네. 우리는 수학교 필요 없습니다. 문 닫고 들어가면 돼요. 문 닫히면 안 돼요. 제 앞에서요. 문만 닫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1차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안전권 한 문제씩만 더 맞으세요. 네. 한 문제씩만. 그러면 60, 평균 62.5가 나오겠죠? 한 문제씩만 더 맞으세요. 네. 제가 좀, 요즘 다른 과목 하는 것 중에 보험조사 분석사라고 있거든요. 그, 국가공인도 아니고, 네. 보험연수원에서 하는 건데, 그 시험을 정확하게 한 문제 더 맞았어요. 토탈 한 문제. 네. 아주 다이나믹하게, 네. 아주 근검 절약하게 공부를 했죠. 최소한의 시간 투자. 해서 최대한의 효과, 합격. 그러니까, 네. 그렇게 좀, 하시기 위해서 좀 많이 노출을 시키십시오. 뭐 아까 나이들이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력 아유 많이 모르는데 장사 없어요. 네. 아, 여러분들 애국가 뭐 지금 어떻게 보고 외우세요? 아니잖아요. 불러보면 몇 번 흥얼거리면 외워져. 왜? 하도 예전에 많이 불러봤으니까 기억이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네. 뭐 저보다 조금 연배가 많으신 분은 뭐죠? 뭐 그 70년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신 분, 국민학교를 다니신 분, 예, 저는 80년대 국민학교를 다녔고, 70년대 국민학교 다닌 분들은, 우리 그, 있죠? 그, 뭘 외우시던데? 예, 뭘 잘 외우시더라고요. 예, 뭘 별, 그 당시에 많이 좀, 국민학교 때, 외우게 시킨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시키는데, 그것도 뭐예요? 많이 노출시키고, 많이 읽어보고 하니까 외워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제가 또 중간중간에는, 그 스킬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목차는 챕터 1부터 저 뒤에 보시면은 챕터 10까지 돼 있거든요. 10까지 돼 있고요. 실제 그 우리 보험업법으로 보면요. 정확하게 13장으로 돼 있어요. 13장이요. 토탈 13장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필요 없는 건 좀 빼고 같이 넣고 해서 10개 챕터로 만들었고 첫 번째 챕터는 총칙이에요. 총칙. 총칙은 1조부터 3조입니다. 예. 이 총칙은 이 총칙은 1조부터 3조예요. 1조에서 보험업법 1조부터 3조까지가 총칙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가 챕터 2인데 보험사업의 허가. 예. 허가 부분 같은 경우는 4조부터 12조까지예요. 4조부터 12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이 보험회사 관련된 게 13조부터 82조예요. 조문은 되게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요 1절이죠. 1절. 예. 13조부터 몇 개 조문이 빠진 게 요 1절 파트입니다.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옮겨갔어요. 다른 법률로요. 그래서 요 부분은 기출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기출문제가. 기출문 예상문제를 뺀 이유가 그런 부분이고요. 조문이 많다고 해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게 왜 조문이 많냐면은 얘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얘기하지만 상호회사. 여러분도 혹시 상호회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 말고 그전에. 우리나라에는 상호회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법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예요.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법으로만 존재를 해요.
무슨 얘기냐? 그 보험 계약자가 사원인 회사예요. 보험 계약자가 사원인 회사. 보통 여러분들 보험회사에 보험 든다고 해서 내가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 회사에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죠. 사원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상호회사는 보험을 가입하면 직원이 되는 겁니다. 아주 특수한 우리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회사입니다. 상호회사 요것 때문에 좀 조문이 많아요. 82조까지. 그 다음에 챕터 4가 아주 중요해요. 83조부터 103조까지예요. 약 한 20개 조문 되는데 얘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103조고 그 옆에 주로 가시게 되면은 이제 챕터 5 같은 경우는 자산운용이에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손해사정 이론에서 배우겠지만 뭐가 있냐면은 순보험료가 있고 뭐 부가보험료로 나눠줍니다. 요게 일단 말하는 보통 여러가지 뭐 수당이나 여러가지 비용들이겠죠. 직원들 월급도 될 수 있고요. 이 순보험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뭐로 표현해야 되나, 제가 손해사정 이론 강사 아니다 보니까 쉽게 얘기했을 때 위험보험료라고 할게요. 위험보험료와 크게 적립보험료 나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나중에 위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했을 때 가입하다 보면 그렇죠. 어떤 1,000만 원 넣게 되면 뭐 26원, 30몇 원, 50원 이렇게 나오는 게 이거예요. 결국 위험보험료예요. 위험보험료 책정이에요. 즉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보험금 지급을 위한 어떤 그런 비용이고요. 적립보험금이라는 게 있죠. 대부분 이제 장기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다 위험보험료가 아니에요. 다 위험보험료면은 보험에서는 받은 거 다 주면 남는 게 없잖아요. 즉 적립보험료가 있다고요. 나중에 우리가 만기 환급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보험은 환급형이 안 좋아요. 원칙은 환급 안 되는 게 저렴하고 좋습니다. 환급 안 된다는 건 거의 뭐예요? 위험보험료가 크다는 얘기예요. 적립보험료 작고. 왜? 여러분들이 적금 넣고 보면 은행 가서 넣죠. 보험료 이제 별로 높지 않잖아요. 근데 적립되어 있는 보험료 있죠? 보험료. 그럼 이걸 나중에 돌려줄 거 아니에요. 지금 돈은 받았지만 10년 후에 만기되면 돌려줘야 돼.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10년 동안 그거 그냥 창고에 보관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은행에 맡길까요? 얼마 안 되잖아요. 자산운용을 한다고, 자산운용.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자산운용 파트라고 해서 부문들이 있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증권에서 증시에서 기관 투자가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상당 부분도 보험회사들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산, 이런 나중에 돌려줄 돈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뭐 아니면 도시고 투자를 할까요? 잘 되면 장땡, 안 되면 폭망, 안 되냐. 그런 거를 조금 제약하는 게 자산 운용 파트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어떻게 운영을 해라. 그 여기는 뭔가 숫자가 나오겠죠? 뭐는 얼마까지, 뭐는 어디까지 이렇게 딱딱 제한 나오는 조금 숫자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자산 운용 파트가 아까 말한 104조부터 117조까지. 별로 조문은 몇 개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계산. 예. 계산은 118조부터 122조인데, 어떤 게 있냐면은, 보험회사들이 뭐, 적립보험금, 뭐, 보험이 얼마고 막 이렇게 싸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법으로 어떻게 계산해라. 정해놓는 거예요. 실제 이거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은, 감독규정으로 넘어갑니다. 감독규정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있죠? 우리 뭐, 요즘 뭐, IBNR 아니라, 저기, 지급준비율, 몇 프로 이상 유지해라. 지급준비율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런 건 이제 감독규정으로 넘어가 있고요. 근데 그렇게 조문이 많지 않아요. 우리 업법에는요. 계산 파트가 챕터 6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7은 뭐니 뭐니 해도 감독이죠, 감독. 예. 네. 아니, 보험회사가 잘 운영되는지 타치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123조부터 136조까지. 136조까지 감독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가장 생기지 말아야 될 거. 해산 및 청산. 해산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고, 예, 아예 법인격을 없애진 게 청산이겠죠. 예. 지금까지 보험회사가 많이 없어졌어요. 아시겠지만 많이 없어졌습니다. 손해보험사는 유일하게 없어졌고요. 예. 어차피 뭐, 옛날에 저기는 이제 계약 이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이전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다른 회사로 합병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쪼개질 수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옛날 해동화재. 해동화재가 리젠트로 넘어갔다가 아예 공중분해가 됐죠. 그럴 때 이제 이런 절차를 거치겠죠. 해당 청산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실제는 일어나면 안 되는 게 해당 청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9 같은 경우는 이제 165조에서 114조. 지금 제가 해산 청산이 아까 137조에서 161조거든요. 137조에서 161조. 예. 근데 갑자기 손해보험 계약의 제3자 보호가 165조로 뛰어요. 그럼 중간에 뭐가 있다? 관계자 조사라는 게 있어요. 관계자 조사가 162조, 163조, 164조. 이렇게 세 개 조문이 있거든요. 이거 뭐 보험조사 협의에, 교재에는 실려 있으니까 같이 한번 얘기할 거고요. 이 손해보험 계약의 제3자 보호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법에서 강제로 보험을 가입시키는 게 있죠.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나라에서 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에다 넣었어요. 뭐 A라는 보험회사 넣어놨는데 내가 사고를 치면은 내가 어떤 잘못을 하면은 누군가한테 물어줘야 돼. 내가 사고를 냈어. 누구한테 물어줘야 되는데 내가 가입한 회사가 이런 문제가 아까 말한데 해산이나 청산되면 어떻게 돼요? 줄 돈이 없잖아요. 이럴 경우 보호하는 게 제3자 보호제도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의무보험들. 의무보험.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단 한 가지는 제외예요. 우리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2까지예요. 자동차 대인배상 2. 자동차 대인배상 2는 강제보험이 아니에요. 임의보험이에요. 책 대인배상 1까지가 강제보험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워낙에 우리 생활에 밀접하니까 대인배상 2까지를 요 제3자 보호제도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 외에는 의무보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무보험들. 법으로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배상 책임들.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165조에서 174조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챕터 10에 보면은 보험 관계단체. 요게 175에서 192조까지. 네, 이렇게 있는데 과거에는 별로 안 나왔는데 2018년도에 좀 많이 나왔어요. 이쪽 파트가요. 여기에 보면 이제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왜? 1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 공통과목이거든요. 단지 보험계리사 쪽은 문항이 좀 적을 뿐이지 공통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관계단체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2018년도가 좀 많이 나온 편이고 평소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좀 트렌드가 좀 글로 가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보칙하고 벌칙이 있거든요. 네. 이제 보칙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이 보험업법은요 민영 보험회사를 감독하는 규정입니다. 민영, 그러니까 나라가 운영하는 공영보험들 말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공제조합들 있죠. 공제조합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래서 공제조합에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원칙은 요 보험업법을 적용받는 어떤 보험회사에서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실무를 하게 되면 1차 면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제조합 직원분들은 면제가 안 돼요. 왜? 보험업 적용받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보칙에서는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만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택시 공제도 있고요. 뭐 버스 공제도 있고 화물 공제도 있고 렌트카 공제도 있고 또 뭐 있죠? 아, 개인 택시 공제도 있고 전세버스 공제, 6개 공제가 있거든요. 예. 이런데도 같은 보험을 팔아요. 그럼 필요에 따라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협의 사항 같은 경우에 보칙에 좀 실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마지막이 벌칙. 아니, 법을 잘 만들어 놓고 어때요? 처벌 규정이 없으면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겠죠? 마지막 벌칙은 처벌 규정입니다. 처벌 규정. 예. 이것도 많이 향상됐어요. 많이 향상되고 금액도 많이 올라갔고. 예. 그래서 총 209개 조항으로 209조까지. 왜 210조가 있긴 있는데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209개. 뭐 중간에 날라간 거 빼면은 개수로는 적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초탈 210조까지 돼 있습니다. 보험법은. 예. 그거 다 나오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문 200개를 어떻게 외워? 이게 한 줄도 아니고 여러 줄일 텐데. 아, 다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는 분 과감하게 스킵을 좀 할 테니까. 예. 그렇게 이제 목차는 좀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쭉 지금 목차를 읽어보니까 어때요? 총칙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뭐 법률 관련된 거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법 1조는요 대부분 법들이 그럴 거예요. 제가 모든 법을 다 본 거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웬만한 법들이요. 1조는 대부분 목적이에요. 목적. 이 법이 왜 필요한지 목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예. 그 다음에 대부분 2조는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 용어 정의. 우리 법에서는 이러한 단어를 어떠한 의미로 쓰겠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은 제가 툭툭 한 번씩 어떤 거 나오냐면 부보라는 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부보라는 말도 나 부보 뭐지? 예. 또는 뭐 그냥 알 수는 있겠지만 면책. 예. 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이제 면책 사유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용어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쓴단 말이에요. 뭐 있는 말 그대로 풀이하면 나오긴 나오지만 그래도 뭐라고 이거 이 말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하게 돼 있죠. 그게 대부분 법 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1조부터 3조라고 했잖아요. 3조는 이제 보험 계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보험 계약을 누구랑 해야 되는지 요거를 좀 그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세 개 조문인데 여러분들께서 이 총칙 같은 경우는 뭐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칙 같은 경우 큰 틀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해서 이 총칙 부분을 좀 진행을 하고 예, 하도록 할 겁니다.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냐면요. 17페이지가 이제 총칙이네요. 그리고 보험업법의 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업법 개요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내용은 19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예. 이제 보험업법의 개요인데 최대한 칠판 판서는 좀 자제를 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쓰기 시작하면 한두 것도 없어요. 한두 것도 없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제가 말했죠. 1조가 뭐예요? 재정 목적이죠. 목적. 예. 대부분 법들이 그래요. 그럼 이 목적을 열심히 읽어라. 맞아요. 읽어야 돼요. 근데 읽을 때도 그냥 읽으면 안 되겠죠. 한번 같이 읽고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첫 번째가 이거 그러고요. 두 번째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보험업법 1조입니다. 보험업법의 목적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1번, 2번, 3번, 4번. 네. 외우세요. 외우세요. 예, 그냥 외우라면 예, 하고 이걸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딱 보세요. 이거 객관식이잖아요. 우리가 주관식 시험이 아니잖아요. 객관식 시험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외우셔야 돼요. 볼게요. 건전한 경영을 도모한대요. 봐봐요. 여러분들이 보험계약법 시간에 공부를 하시겠지만 보험회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이 있어요. 둘 간의 계약을 맺는 거죠. 딱 만나는 겁니다. 뭐예요? 고객은 보험료를 주겠죠. 그 대신에 보험회사는 고객이 어떤 사고 났을 때 뭔가를 줘야 되겠죠. 보험금을 줘야 되겠죠. 계약을 딱 맺잖아요. 그러면 여러 고객들의 재산을, 그러니까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걸 누가 운영해요? 보험회사가 운영하겠죠. 그러니까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즉,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가 보험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을 도모. 건전한 경영을 도모. 그러니까 건전한 경영. 보험회사. 그렇게 첫 번째 이유 외우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볼게요. 권익을 보호해요. 봐봐요. 지금 이 법은 보험회사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얘의 권익을 보호하겠어요? 보험회사의 권익은 보호할 필요가 없죠. 얘의 상대인, 결국은 여기 말한 보험계약자, 결국 보험료 내는 사람, 예, 우리 쩐주, 예,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보호되는 사람, 피보험자,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뭐 보험 수익자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요런 사람들,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는 겁니다. 과거 기출문제 보면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다가 살짝 물타기예요. 살짝 가로 살짝 넣어서 보험회사. 그러면 지문이 어때요? 틀린 지문이 되는 거겠죠. 권익보호는 누구다? 결국은 보험회사의 반대. 앞에는 보험회사의 경영도모, 건전한 경영을 도모했죠. 그럼 그 반대편 사람을 보호해준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세 번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보험업이 건전하게 육성이 되겠죠. 아니, A하고 B하고 서로 간에 잘 얘도 경영하고 이 사람들도 잘 보호해주면 어때요? 보험업이 건전하게 육성이 되겠죠. 그럼 보험업이 건전하게 육성되면 어떻게 돼요? 국민경제 좋게 이바지하겠죠. 그렇게 외우세요. 네 가지. 예, 점점 하면 됩니다. 요것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험업법 제1조 목적 갖고도 문제를 많이 냅니다. 예, 트랙 쓰는 건 아까 뭐예요? 아까 살짝 여기다가 뭐예요? 보험회사 같은 걸 넣겠죠.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이 아니라
보험가입에 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보험가입 촉진. 보험업법의 재정 목적은요 보험가입을 많이 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이에요. 건전한 즉 건강 건전한 육성이지 보험계약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육성이 잘 되는 건 아니죠. 내실 있게 튼튼하게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어떤 그 트릭 같은 걸 좀 조심하시면은 일조는 외우기가 좀 수월할 거고요. 결국 이런 어떤 발전을 기여하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보험업법입니다. 그래서 2조를 두 번째를 가기 전에 잠깐 넘어갈게요. 이게 페이지 편집에서 조금 오류가 있어갖고 25페이지에 그러면 보험업법의 성질하고 적용 범위를 한번 볼게요. 같이 볼게요. 요거 하고 넘어갈게요. 이 보험업법의 성질과 적용 범위. 아까 보험업법의 목적 얘기 네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럼 네 가지 좋아요. 건전한 경영도 도모하고 권익도 보호하고 건전한 육성도 하고 국민경제 이바지하겠다. 그러면 과연 이 보험업법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냐? 그럼 보면은 성질은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공법. 그러니까 어떤 나라와 어떤 그 관계 그런 게 공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법 같은 게 공법이에요. 예. 그다음에 사법은 사인들 간의 거래예요. 대표적인 게 상법이 그러니까 사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공법적인 규정과 사법적인 규정이 혼합돼 있어요. 이 보험업법에는요. 그럼 어디까지가 공법이고 어디가 사법이냐 볼게요. 보험업법 중에 보면은 감독 규정이 있어요. 야 너희 똑바로 해. 야 자산운용은 몇 프로까지 뭐 어디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보험업 할 때 허가 받고 어떻게 해 이렇게 나라에서 감독하는 규정 있죠. 얘네들은 다 공법적인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 허가, 인가, 승인, 신고, 등록, 검사, 명령, 처벌등 쭉 있죠. 뭐 금융감독원 설립, 운영 이런 거 이런 거는 공법적인 거라는 거죠. 예. 공법적인 부분이고 또 뭐 있냐면 뒤에 보시면은 보험회사 이제 상호회사라는 특이한 게 있어요.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까 말한 대로 보험계약자를 사원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거는 사법적인 거예요. 즉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인을 설립하려면은 관련 근거는 상법입니다. 상법에 따라 설립을 하는데 이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상법을 기준으로 회사를 설립하면 돼요. 하지만 상호회사는 상법 적용받지는 않아요. 뭐다? 우리 보험업법을 적용받아요. 그러면은 보험업법은 상법보다 어때요? 먼저 우선 내야겠죠. 이걸 특별법 우선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육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육법에 상법이 들어가는데 이 보험업법은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지금은 기본 법률보다 특별법에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법이 먼저 우선됩니다. 우선 적용되는데 즉 사법적인 효과는 이런 것이다. 결국은 여기 보시면 상법, 회사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왜? 상호회사를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해라라는 게 보험업법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상호회사는 없다. 시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런 공법과 사법적인 게 혼합되어 있는 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냐? 다시 올려볼게요. 적용 범위는요. 민영사업자에 대한 감독 규정이에요. 민영사업자. 우리 밖에 뭐 삼성화재 있죠. 현대해상 있죠. DB손해보험 있죠. 뭐 KB손해보험 있죠. 메리츠화재 있죠. 근데 이상해. 어디는 손해보험, 어디는 화재, 어디는 해상보험. 본 뒤에 오늘 끝 마무리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각 회사들 있죠? 이런 민영보험사예요. 주식회사 형태든 뭐든 민영보험사들을 제약하는 거지 공영보험들 있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국민연금 같은 경우 어때요? 어떤 한 기업한테 주면은 큰일 나겠죠. 쫄딱 망하면은 나의 노후는. 어차피 저는 포기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받는 걸로 지금 대리만족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얼마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있죠? 의료보험을 잘못했던 건강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 나중에 한번 수정을 좀 해놔야 되겠네요. 우리 국민건강보험 있죠? 어떻게 해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럼 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때요? 산재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겠죠. 이런 것들은 공용보험이에요.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공용보험에는. 첫째, 공용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어떤 게냐면은 공제 있죠? 공제. 우리가 공제조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한 6개공제 있죠? 여기도 보험업에 적용받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요 손해상사 1차 시험을 면제받지 못하는 거예요. 보험업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보험업법을 적용받는 회사 또는 단체에서 근무를 해야지만 면제받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 왜 필요하냐?
아까 말한 대로 목적과 관련된 거예요. 목적과. 보험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고 했죠. 목적이요. 당연히 계속 감독을 하는 거고요. 아니 보험 계약자 돈을 마음대로 막 보험회사 탕진하고 쓰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통과를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하는 거고. 또 아까 보험 사람의 건전하게 육성시킨다고 했죠. 건전하게 육성시키려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뭐 아이들이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방목시키면은 잘 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방목이라는 거는 그냥 밥 주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하는 거 자기가 알아서. 예, 모르겠습니다. 전국 수재들은 보면은 다 알아서 했다고 하는데 예, 믿으면 안 돼요. 대부분 다 예, 어머님들의 치맛바람과 예, 아버님의 무관심, 예, 할아버지의 재력이 플러스가 돼야지 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정도 틀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틀을. 예. 제가 요즘 양이들한테 관심이 있고 고양이들한테요. 예. 고양이들이 엄마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 훈육하는 방법이 있대요. 뭔가 잘못했대요. 그러면 가서 콱 문대요. 어디 문냐면 여기 모기 있죠. 모기를 딱 문대요. 딱 물어요. 근데 그 강도가 아주 그러니까 뭐 다칠 정도까지 아니죠. 이제 그래서 고양이들은 새끼 때 이제 무는 연습도 한다고 시킨다고 하는 이유가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 노는 놀이가 내가 물었을 때 상대가 다른 고양이가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물면은. 근데 새끼 훈육시킬 때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딱 잘못했습니다. 사람 우리는 이제 언어로 하겠지만 예, 어떤 보면 동물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나름대로 그 어떤 동물의 방식이잖아요. 사람은 그렇겠죠. 너 뭐해라 뭐 아니면 어머니가 체크하겠죠. 뭐 해왔냐 갖고 와봐 뭐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쭉 잡아 가줘야지 바른 길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해야지만이 그래도 건전하게 육성될 거다. 그 다음에 자산운용의 공공성. 이게 돈 날리는 건 둘째 치고요. 만약에 기관 투자가인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그런 안 좋은 있죠? 예, 증권을 막 증시를 막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감독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경제 기능 확보. 이 여러분들 보험회사에서 대출 많이 받으시나요? 보험회사에서 대출해 주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뭐 약관 대출, 속칭 말하는 약관 대출 말고도 아파트 담보 대출도 해줘요. 예, 보험회사도 해줍니다. 결국은 은행같이 일정 규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출에 이용을 해요. 대출을 해주고요. 그런 목적도 있다는 거죠. 국민경제 기능 확보죠. 그래서 감독 필요성 이렇게 그 네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감독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방식이에요. 세 가지 방식. 공시주의가 있고요. 준칙주의가 있고 실질적 감독주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딱 그렇게 기억하세요. 공시. 보여주면 끝이에요. 봐봐요. 영국이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보시면 직접 감독하지 않고 다만 각 보험 사업의 경영 성과나 지정 상태를 일정한 시기에 공식해. 야, 너희들 운영하는 거 어디다가 공시해. 이거예요. 공시해만 하는 거예요. 그 공시 결과가 나쁘든 좋든 관계없어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감독을 안 하겠다는 거죠. 혹시 봐서. 그러니까 공시해라. 그럼 일반인들이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상당히 빈약하겠죠. 약하겠죠. 감독이 약, 그러니까 야간 감독이겠죠. 우리가 뭐 강도로 하면 약, 중, 강중의 약이죠. 약. 그럼 준칙주의 뭐다? 국가가 사전에 어떤 걸 딱 준수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틀을요. 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틀에서만, 예. 그 요건에, 그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설정을 하고 그 요건에 적합한 자에 대해서 보험사업을 연기하는 주의예요. 예. 그러니까 얘보다는, 공시주의보다는 좀 어때요? 조금 더 강하겠죠? 예. 야, 그냥 너 어디다가 올려. 라는 거하고, 야, 너 그래도 요런 거 지켜서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떤 게 좀 강하겠어요? 준칙주의가 좀 더 강하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실질적 감독주의. 이거는 한마디로, 예. 엄마의 엄마. 엄마입니다, 엄마. 예. 준칙도 만들어 놓고요. 이걸 제대로 지키는지 피드백도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감독주의를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기억할 건 저겁니다. 이 세 가지 공시주의와 준칙주의와 실질적 감독주의가 있다. 예. 그러면서 공시주의에서는 항상 이거예요. 공식해. 요게 나오면 공시주의입니다. 과거에 기출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은 준칙주의에 대한 내용을 써주고 이게 무엇이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공시 나오면 공시주의예요.
그 다음에 뭔가 강력한 구체적으로 감독한다면은 실질적 감독주의고,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도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십시오. 공시주의는 영국의 연구, 영국 현재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만 아시면은 크게 여러분들이 이 보험업법의 목적이나 성질, 그 다음에 감독에 대해서는 아실 것 같고요. 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그 2조 용어정의 쪽 하도록 하겠습니다.